축구일 수 있습니다. 2022 K3 리그 14라운드 FC 목포와 강릉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이곳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보내드립니다. 라인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FC 목포입니다. 정현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규진 골키퍼, 여재율, 박선용, 김동현, 김준섭, 이종민, 박승열, 이유찬, 김동욱, 김도윤, 주영재 선수가 선발 출전해 베스트 11도 소개해드리죠. 김도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황현준 골키퍼, 윤선호, 지병우, 박선준, 김군일, 차승현, 최시온, 정채건, 백승우, 크리스찬, 주니오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릉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녹색 상의 유니폼 FC 목포, 화면 오른쪽에 흰색 상의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일단 내줬고 좌측에서 김준섭이 크로스 연결 시도, 박스 안쪽에 떨어지는 공 살려냈습니다. 주영재 드리블 돌파 시도, 중앙에서 왼발, 황은주 골키퍼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영재가 끝까지 바운드되는 공을 따라가면서 살려냈고 중앙 쪽으로 움직이면서 바로 왼발 슈팅, 수비수 두 명을 줬습니다. 헤더, 이 공 일단 빠져나오는데요. 크리스찬 살라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벌려줬어요. 백승우 바로 크로스 연결, 주니어 머리로 정규진의 세이브. 외에 추가적인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서 백승우의 크로스, 중앙에 있던 주니어가 높게 뜨면서 골문 쪽으로 한번 넣어봤는데 정규진 골키퍼가 날아오르스 기회를 가져갑니다. 손 내려갔고요. 올려줍니다. 그대로 직접 득점, 최시온이 마무리해줍니다. 스콜띠영. 방금은 크로스가 시도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키커 최시온이 그대로 골문 쪽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면서 이른 시간 팀의 선제골을 안겨줍니다. 방금은 목포의 정규진 골키퍼가 반응은 해봤습니다만 공을 건드려보기에는 궤적이 너무나 날카로웠고요. 득점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크로스처럼 감겨 들어갔는데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시즌 2호 골을 터뜨리면서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 최시온 선수 득점에 힘입어 리드를 가져갑니다. 따냈고요. 세컨볼은 공격이 따냈습니다. 주니어 백힐로 넣어줬어요. 여전히 연결되고 다시 한번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골대 왼쪽입니다. 아쉬워하는 주니어. 방금 주니어의 이 감각적인 백힐 패스.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슈팅 마무리까지. 오늘 주니어 자신의 오랜만의 득점 소식. 그리고 연결된 공 빠져나옵니다. 최시온 넓은 공간 왼쪽에서 정채건 잡습니다. 스텝 오버 한번 접고 그대로 오른발 골대 살짝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중앙 쪽까지 빠져나왔던 정채건 슈팅까지 마무리해봤는데요. 스텝 오버 흔들면서 다시 한번 접고 공간 만들어놓고 바로 오른발 마무리, 아슬아슬하게 골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프리킥 장면에서 터졌거든요. 최시온 올려줍니다. 감겨 들어갔어요. 가까운 쪽 뒤로 빠지고요. 그대로 왼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왼발, 이번에는 정규진 골키퍼의 선방이 나옵니다. 아쉬움을 삼키는 윤선호 센스있게 내준 공, 터닝 슈팅 굴절되면서 윤선호가 왼쪽에서 왼발 마무리, 정규진 골키퍼 정면으로 오는 공은 막을 올라갑니다. 중앙 쪽 골키퍼 펀칭, 박스 바깥쪽에서 오른발 슈팅은 그리고 지금은 목포의 문전 앞에서 정규진 골키퍼와 약간의 주니오의 충돌이 있었어요. 주니오 선수 쉽게 일어날 수 없고요. 방금 충돌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은 정규진이 잘 나와서 펀칭해냈는데 그 과정에서 주니오가 얼굴 쪽에 약간의 타격을 입었고 지금은
이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에서 정규진 골키퍼 자신의 위쪽에 떨어진 주니어를 조금 밀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 기준으로는 추가 시간도 모두 끝났습니다. 여전히 경기는 이어지고 있고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양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14라운드 FC 목포와 강릉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0-1로 원정팀 강릉이 한 점 앞선 채 종료됐습니다. 양기훈 선수와 함께 제외가 됐는데 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목포, 화면 왼쪽에 강릉입니다. 이런 시간에 동점골 넣을 수 있다면 목포 금상첨화할 텐데요. 올라갑니다. 헤더! 말씀드리는 순간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FC 목포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1-1. 아, 네. 지금 반대쪽으로 너무나 잘 잘라먹는 움직임. 너무나 깔끔하게 만들어내면서 이른 시간에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득점의 주인공은 6번 여재율 선수였네요. 김준섭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생산을 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번 시즌 두 번째 어시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네. 지금은 박스 안쪽에서 여재율 선수의 침투하는 움직임. 수비에 공간을 지키는 마킹이 있었습니다만 여재율 선수 그대로 피지컬 살리면서 들어갔고 머리에 제대로 공을 얹었습니다. 이렇게 여재율 선수의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동점골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주니오 껑충껑충 좌측으로 밀어줬어요. 반대쪽 공간 많은데 백승우 가슴으로 잡고 낮은 컵에 스테이호 다시 한번 크리스찬 팀에게 소중한 역전골을 안겨줍니다. 스코어 1-1. 리그 마수거리 득점. 이것이 강릉시민 크리스찬에게 원했던 바입니다. 주니오와 재치있는 댄스 셀러브레이션. 자신의 시즌 1호 골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이 강릉시민축구단의 공격 전개가 상당히 깔끔하고 또 마무리 침착한 집중력까지 유지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K6교 국화답게 크리스찬이 고개를 숙이면서 정중한 셀러브레이션을 또 감독에게 보내줬고요. 백승우의 컵백, 최시원이 슈팅 시도한 것은 정규진의 슈퍼세이브가 나왔습니다만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크리스찬이 가져가면서 정교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슈팅 좋았는데 세이브도 좋았거든요. 네, 이 왼발 마무리는 정규진 골키퍼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이 역전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가는 골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스코어는 1-2 원정팀 강릉이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목포는 황은중 골키퍼가 차분하게 잘 잡았습니다. 네, 이게 코리안 사커죠. 크리스찬 세레모니 현지화 완료인 듯. 이번 시즌 강릉시민축구단 대한민국에 합류해서 포 김유성이 전방으로 그대로 드리블 시도 김동욱입니다. 밀어줬어요. 공간이고요. 오른발 마무리. 하지만 선수들의 모습 오프사이드 판정을 알렸습니다. 방금 장면 빠져나왔고 이 패스를 밀어줄 때 이종렬 선수의 위치 부심의 선택은 오프사이드였습니다.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도 이 리플레이 장면으로만 봐서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팀의 이번 경기에 하지만 여전히 목포가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김준섭 크로스 수비 헤더 그대로 골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코너 아웃. 왼쪽에서 김준섭의 살짝 퍼올리는 듯한 크로스였는데 임태성이 따라가 봤습니다만 강릉 김진규 더 후방으로 오른발 크로스 반대쪽 최준호 송곳 같은 헤더 최준호 1-3까지 스코어를 벌립니다. 네, 방금은 이 최준호 선수 교체로 들어가자마자
박스 안 쪽에서 좋은 움직임 팀에게 점수 차를 더 벌리게 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함께 교체 아웃됐었던 주니어 선수와 포옹을 나눴고요. 황금 헤더였습니다. 너무나 좋았던 크로스 궤적. 최진우 이런 찬스는 놓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파포스트 쪽에서 최진우 선수가 정확하게 머리에 맞췄고요. 넘어지면서 이 헤더 슈팅 정규진 골키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모든 선수들이 축하해주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고요. 정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치고 나가봤고요. 백승우 한번 접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키퍼 맞고 나가는 공 최진우가 살려냅니다. 박스 안쪽에서 차승현 넘어졌고요. 판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쉬워하는 백승우. 백승우가 한번 접고 오른발 슈팅. 정규진 골키퍼 이번에는 세이브해냈습니다. 남은 시간을 고려해봤을 때 사실상 마지막 공격이겠죠. 굴절. 박스 안쪽에서 왼발 마무리. 하지만 골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종렬의 슈팅 시도.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FC 목포고요. 방금은 PK가 찍혔습니다.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 이종렬이 PK를 얻어냈습니다. 방금 장면 이종렬 슈팅 시도하는 과정 뒤쪽에서 지병우가 밀었다라는 판정입니다. 스스로 얻어낸 이 PK 이종렬이 처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만회골 이종렬 네, 여유롭게 처리합니다. 스코어 2-3. 그리고 이종렬 선수의 만회골을 마지막으로 오늘 양팀의 맞대결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 리그 14라운드 이 두 팀의 경기 종료가 됐는데요. 이종렬 선수 천천히 움직이면서 여유롭게 황한준 골키퍼를 속여냈습니다. 하지만 FC 목포가 후반 마지막까지 득점이 연이어 나오면서 결국에는 다득점 경기가 나왔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은 이렇게 되면 4경기 만에 다시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FC 목포는 분위기 반전 다음 경기로 미루게 됐습니다.